coming of the Lord. He's trampling out the vengeance where the great showman is born. He has loosed the people like him. Oh, this merciful is true.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미라에 잠겨져 있는 그 살인마는 고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암탉이 울면 나라 집안이 망한다고 돼 있어. 그거 집안 저 집안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지만. 이 김여정이는 이게 나라를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지키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 나라는 한반도 전체가 망한다 이 말이야. 지금 한반도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우르릉 하고 있는데 트럼프랑 시진핑이랑은 이거 말이야. 푸틴도 그냥 눈치만 자꾸 보고 있는데 아베도 물러니. 그래서 개집년들은 절대 앞세우지 마라! 김영철이가 나와라! 에? 김영철이, 샌프란시스코, 아니지, 샌프란시스코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때, 그때 상황이 좋았을 때 아니야? 트럼프가 김영철이한테 쫙 이렇게 거수경례를 붙이더라고. 김영철이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김영철이가 악수 딱 거수경례를 붙이니까 트럼프가 손 내밀다가 손으로 자기 요렇게 하더라고. 트럼프는 군대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예비 생활을 조금 해봤다는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 공산주의를 실제로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모른다. 실제로 모른다. 이 한국 사람도 맞아. 중국놈들이나 맞아. 중국놈들을 실제로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중국놈들의 그 심보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헬렐레 헬렐레 강까지 다 빼줄 것 같아.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새끼들도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힘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힘으로. 밀리터리 파워와 군사력으로 통제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북한에 내가
저 서제스팅 하는 것은 집단지도 체제를 하라 이거야. 한 마리의 살인마을을 앞세우지 말라. 에이? 군부들 전부 장성급들 전부 모아가지고 국가적인 최고회의를 만들어라 이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막 죽을 각오로 대만 성공하면 대응이고 안 되면 전부 죽는 거 아니야? 그걸 각오로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권총 차고 이렇게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막 너무나 그 혁명사상이 투철해가지고 권총도 흘려놓고 다니고 말이야. 권총 흘려놓으니까 어떡하나. 다시 권총 흘렸다. 다시 가자. 집으로 다시 가자. 가가지고 또 권총 집어오고 말이야. 막걸리 이래 뜨고. 그 혁명에는 반드시 막걸리가 있어야 돼. 막걸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막걸리 정신으로 그때 자기 선배 되는 그 장도영이가 장도영을 눌러버린 거야. 장도영이가 뭐라 하니까 형님이 나가서 하십시오! 큰 소리 팍 치니까 막 장도영이 눌러버린 거야. 그래서 혁명에는 막걸리 정신이 있어야 다. 내가 그걸 댓글에 내가 찍었어. 혁명을 일으킬 사람은 막걸리를 준비하라. 군인들 수통 들고 다닐 때 수통에 물 빼고 막걸리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마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혁명정신이 혁명운동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소장이 됐다! 자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자! 그 국민들이 그거 받아주니까 얼마나 그 잘 됐나? 수월하게 스무드하게 거침없이 국가재건 최고 회의 딱 만들어. 회장이 이제 박정희 소장의 회장이야. 국가재건 최고 회의 회장이 바로 박정희 소장이다 이거야. 그게 한 20명 한 20, 30명 되는 그 장성급들이 말이야. 중장, 대장, 소장. 한국의 대장은 별로 많이 없었어 그때. 그래서 중장이 최고지 아마. 중장이 최고지. 제일 별 많이 맞던 사람 중장 세 개 별 3개 달았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말이야. 회의 진행할 때 그런 거 봐. 저 영상에 나오는 거 봐. 막 권총 돌고 이놈은 새끼. 뭐 총알은 안 넣겠지. 현명대가 그 회장이 대할 사람 권총 차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장군들이 이 씨발 이 새끼야. 나 권총 있어야 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러나 총알은 넣지 마십시오. 그 총알 좀 빼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총알이가 이 새끼! 그래서 서로 이제 대결하고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의장이 따로 야! 그만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지금 국가 비상시 대책을 다스릴 국가 비상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국가 근데 비상이라기보다 재건 경제 재건 부흥이 문제야. 그러니까 뭐야 국가 재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을 하라. 김영철이 네가 사회 하면 될 거 아니야. 의정 하면 될 거 아니야. 의정도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던가. 한 놈을 내세우지 말라 이거야. 한 놈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알아? 한 놈이 다 지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나? 독재가 되는 거야. 살인마가 된다 이거야. 김정은이가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야? 100명이야 200명이야? 미쳤나? 1000명이야 2000명이야? 미쳤나? 수만 명이다. 응? 수만 명이 죽어. 수십만 명이 죽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집어대로 니 씨발 쏴지 대포로 쏘고 방사탄 이 화염 방사기로 다 죽이고 말이야. 에이? 미사일도 쏴가지고 죽이고 그런 식으로 에이? 수용소에 전부 보자마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니 씨발 다 죽인 거 같네. 성경책만 가져다 5살짜리 어린애가 성경책 가져다니는 거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을 거야.
수백만 죽어도 눈도 까딱 안 하는 게 이게 살인마다. 살인마 정신이야. 왜 살인마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스탈린도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 열 수천만 죽였다. 머택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택땡이도 열 수천만 죽였다. 그럼 눈도 까딱 안 한다. 시진핑은 몇 명 죽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독재가 되는데 이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악피야, 악패. 그래서 절대 그걸 반대하라. 북한도 지금 님 씨발 그 헌법에 뭐라 돼 있나?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 이름이 씨발 민주. 거기도 민주라 그래. 인민민주공화국이라. 민주 이민간인이 주인이라는데 왜 그 따위로 살인마가 다 그 저 다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 돼지 설정도 봐. 돼지가 돼가지고 님 씨발 이래가지고 이야 한 놈이 다 처먹으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폐단이. 그걸 통제할 될 수가 없어. 인간의 그 대가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한 놈이 바로 오살인자야. 그게 살인마야. 살인마. 한두 놈을 죽이야 살인자야. 수천 수만 명을 죽이니까 이게 살인마라. 수십만을 죽이니까 한 놈이 그렇게. 그래서 집단지도 체계를 해라. 그래서 한 놈이 그 김정은이까지 한 놈 나와가지고 야 전부 내가 날 때려라 이런 이놈의 새끼 빵 쏴죽여 빼려. 전부 창도 총가지고 참석 배에 참석하라고. 지금 한국에 이것도 무기가 없어가지고 큰 문제야 지금. 무기가 있어야 자체 증화가 된다. 죽을 놈 일찍 죽어버리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잖아. 지금 남한에는 개판이야 느낌이 씨발 그냥. 땅굴 뭐 땅굴 터지고 나오면 오후에 맨손으로 막나. 민간인들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한국은 전시나 마찬가지야. 평화가 아니야. 평화는 무슨 개조빠는 평화야. 삐라도 못 부리겨. 삐라라는 것은 그거 평화의 사자야. 평화. 평화를 알리는 그 전단이야. 그게 평화 전단. 삐라 전단 그게 평화. 평화 메시지가 담긴 그걸 갖다 그것도 못 부르게 하나 이놈의 새끼야. 지금 문재인 이놈의 새끼야. 대가 똥마 빠가지고 막 눈깔부터 팍팍 뽑을 거잖아. 이놈의 새끼. 그래서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하라. 그래서 그 집단지도 체제의 정신에 그게 바로 공화라는 것이야. 공화정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화기애애하게 정치를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고 아무나 빵빵 쏘는 게 아니고 죽일 놈이서 야 저놈의 새끼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러면 고소를 하라. 데리고 가라. 법관에게 데리고 가서 야 이 새끼 죽이고 싶은데 내가 어쩌겠다 그래. 그럼 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참아라. 이 정도 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잖아. 그래. 사법부가 있다. 사법부가. 재판소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법도 아무나 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입법부가 있고, 또 행정부가 있고, 상권이 분립되냐. 그게 바로 공화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화정이 되라! 응? 공화정에는 공화정이 없다! 이놈의 새끼들 그냥! 민주주의는 개민주다. 북조선 공산주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경제개발을 해야 돼. 북한에 2천만 명의 노동력이 있다. 그 2천만 명의 노동력을 활용하라 이거야 내 말은. 내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게 있다. 2천만 명의 노동력을 활용하라. 이재용 삼성 사장 그 국제 거지같이 이래가가지고 이래가다가 공장 시큼 만들어주고 기술 다 뺏기고 쫓겨나고 또 저쪽으로 가서 또 기술 저거 하고 공장 지어가지고 시큰 이용당하다 또 쫓겨나고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월남 갔다 월남에서 이제 쫓겨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월남 쪽에 인도로 간다고. 인도에서 또 쫓겨나면 어떡해. 그러지 마. 북한에 2천만 명이 있잖아. 2천만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해야 돼. 트럼프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뭐 트럼프가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그 강대국이 약속을 경제 제재를 할 때는 그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 그거 딱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응? 북한을 제재하자면 실제는 그 제재가 경제 제재가 누구를 제재하느냐? 한국 놈들, 남한을 제재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한국 미국에서 한국 놈은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똑같아. 중국 놈은 차라리 달리 보이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이 한국 일본 놈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놈이 딱 나타나면 이 새끼도 일본 놈과 똑같으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 한국 놈들이 잘 사는 게 배가 아파 죽겠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 한반도에 북한을 경제 제재하지만 실제는 남한을 경제 제재하는 것이라.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몽땅 삶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핵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군도 평양에 주둔시켜. 어? 남한에 미군 나가라 그러잖아. 지금 문재인 문능거릉이 개새끼가, 이 빨개 새끼가, 이 마귀 새끼가, 이 누군가 이상한 놈의 새끼가 자꾸 미군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군 남한에서 평택에서 떠나라. 완전히 떠날 필요 없겠지. 평택에 그 건물 다 지나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나. 그거는 아주 그 행정구로 만들고 북한 평양 뭐 입구에 또 신의주 그 압록강 그 국경에 쭉 따라가지고 미군들을 보고 보초서 그렇게 하란 말이야. 미군들 보초서는 거 좋아하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DMZ 따라서 전부 미군들이 보초서다. 한국 사람 뒷짐지기 그냥 이거 말이야. 거긴가 하고. 그래서 미군을 평양에 주둔시키란 말이야. 한 10만 명쯤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압록강 신의주 백두산에 미군 본부 거기 하나 세워줘. 또 소련 국경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두만간. 그래서 미군을 갖다 하면 체제가 안정이 되잖아. 어? 체제 안정 그러는데 이 김정은 이 새끼는 니가 떠쳐 먹으려고 체제 안정이야. 이놈의 새끼가. 체제 안정은 개 좆바는 체제 안정이야. 체제를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완전히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되면 그 체제를 지켜줘야지. 그래서 평양에 한 10만 명 내지 1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10만 명 그 주둔하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주일 해가지고 뜯어내야지. 북한에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 자원 다 집어치워. 그거는 절대 없는 것이야. 그거는 비스켓 같은 것이야. 2천만 명의 노동력을 활용하라 이거야. 트럼프도 그걸 지금 탐내고 있어. 2천만 명의 노동력을 활용한 그 원산이나 그 해변에 죽는 게 뭐야? 그 모래사장 말이야. 긴 모래사장. 모래가 얼마나 요새 값이 비싼데. 어? 금값인데 말하자면. 거기 트럼프가 그거 보고 침을 질질 흘리잖아. 아, 저기다가 내가 호텔을 갖다가 쫙 지어가지고 카지노 만들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설득해가지고 미국 보고 투자하라. 그 남한에서도 투자하라. 일본에도 투자하라. 전 세계를 향해서 투자하라. 시진핑이가 지랄빵 빵빵 하면 야 이 새끼 돈이나 가져와. 일하는 사람은 중국 놈 쓰면 안 돼 이 새끼야. 현지에서 그 한국에 지랄 사람 없나? 하여튼 그저 그 2천만 명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지? 이재용 한국 수출은 세계 제일이 돼.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 일본이 세계 제일 되면 일본이 수출 미국을 넘어가면 미국 놈이 배가 바뀌진다. 이거 안 돼! 저 새끼들 안 돼! 그렇지만 한국이 세계 제일 미국을 넘어가는 수출국이 된다. 그러면 저 새끼들은 저거 일본 놈 같은데. 그러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뭐라 그러면 한마디 해야 돼. 야,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네가 미국 놈이가 이놈의 새끼야. 미국 놈이 박정희 대통령 죽였잖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그 영웅을 갖다가 죽인 그 죄를 생각해봐라, 이놈의 새끼들아. 미국 놈의 새끼들아.
지금 미국에 지금 그 데모가 터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개판, 개판. 저 김대리 한국에 저 광주에 그 김대리 그 새끼 동상 다 까려버려. 딱 까지면 내가 떼떼물로 툭툭 부서가지고 갈아가지고 김대리 아들 새끼 있잖아. 아들 새끼 불러가지고 이거 마셔 이 새끼야. 가루를 갈아가지고 술에 타가지고 마셔. 처먹어라. 처먹고 죽으라 그래. 지금 미국에도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동상까지 까부시 가지고 때를 부사 가지고 뭐가지 다 잡아. 이 세계의 정세라니까 지금. 세계 추세가 지금 그래 돌아가고 있다. 응? 트럼프가 지금 워싱턴 DC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동상 절대 손대지 말라. 마니먼트 그 기념물 손대지 말라. 그렇게 딱 해놨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김대중 동상 다 찢자. 저렇게 부사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술에 타서 그 아들 둔놈 있잖아. 손자까지 불러가지고 너 마셔 새끼야. 마시라고. 그래야